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다육이사랑의 이쁜 창들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됐습니다. 네, 딸딸 무거워진 아이들이고요. 다 이런 아이들은 매니아님들이 키워놓은 아이들이라서 아주 따끌따끌하게 잘 다져져 있고 한 4, 5년 이상은 키운 아이들이라서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다 아주 환엽지고 네, 색깔도 이쁘게 들어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가격도 너무 착하게 오늘 5포트 들어가 있는데요. 45,000원이라고 합니다. 45,000원이면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한 포트에 얼마인가요? 9,000원인가요? 4,5,945. 네, 9,000원입니다. 9,000원. 이런 아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한 번 또 품어보시고요. 네, 다 멋있어요. 다 이쁜 아이들. 통통하고 이쁜 아이들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아이 유아인데요. 골드 스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골드, 네, 스톤 하나가 들어갔고요. 예, 자구를 또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엄청나게 달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우와,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자구를 네, 달았습니다. 네, 골드 스톤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요 아이는 적토마차라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적토마차라. 요렇게 딱 지퍼로 엮여 있고요. 너무너무 멋있죠. 네,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묵은 아이. 적토마차라입니다. 철아들은 한번 필받으면요. 화분에 금방 하나 가득 되죠. 네, 요런 아이 데려가셔가지고 조금 큰 화분에 심어주면요. 화분만큼이나 커지는 아이죠. 적토마차라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네, 유럽 에본이라고 써있네요. 유럽 에본인데요. 자구를 요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밑에 자구들도 한 3개, 큰 자구로 한 3개가 보이고요. 네, 여기도 자구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입장도 두툼한데다가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유럽 에본이라고 합니다. 네, 18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거의 18cm 포트입니다. 네, 여기는 또 베라가모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베라가모. 엄청 손톱이 예쁘죠? 손톱 보세요. 손톱. 와, 까만 손톱을 하고 있고, 이때 자구 하나 달렸습니다. 네, 요렇게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게 싹 입을 봉황길 오므린, 네, 베라가모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한스 봉황이라고 합니다. 한스 봉황. 네, 피멍이 멋있게 들어있는 한스 봉황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스 봉황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1번 아이. 너무너무 다 멋있죠. 네, 이런 아이, 그 멋진 아이 1번이었고요. 2번 볼게요. 2번 아이도 프로펠라라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프로펠라. 네, 밑에 자구가 이렇게 쪼르르 3개가 달렸습니다. 프로펠라. 네,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요. 오, 환엽진데다가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프로벨라 들어가고요. 네, 네드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드마리아인데요. 자구가 여기 2개 달려있고, 여기에 하나 달렸는데요. 여기도 2개 나오네요. 여기도 지금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엽지고 너무 잘생긴 이런 또 네드마리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도 18cm 보트 가득이 차 있는 요런 네드마리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터닝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스터닝 하나. 밑에 자구 2개 달려있고, 요렇게 생긴 스터닝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프랭크 철아 하나가 들어갔네요. 프랭크 철아. 오와. 프랭크 철아가 옛날에는 엄청 거했다고 합니다. 몸값이 엄청 거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멋있는 프랭크 철아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에보니 금무지가 하나 들어갔네요. 에보니 금무지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생긴 통통하게 생긴 얼굴 2두로 돼 있는 에보니 금무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너무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아이 45,000원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 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5포트 해가지고 4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퍼플 에보니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자구는 이쪽에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에도 달려있습니다. 네, 총 3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퍼플색을 내고 있는 너무너무 색깔 이쁜 퍼플 에본입니다. 손톱도 엄청 이쁘게 점을 찍고 있죠. 네, 이렇게 멋진 아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드마리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드마리아도 여기 자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자구 맛집입니다. 자구 맛집. 오, 엄청 자구를 많이 달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다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드마리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적토마차라라고 합니다.
두툼하쳐라. 이렇게 엄청 입장 자체가 두툼하면서 큼직큼직하게 생긴 적토마차랍니다. 쌩얼로 풀리고 있는 아이도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멋진 아이 18cm 포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통통하게 멋지게 생긴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한연마리아입니다. 한연마리아 엄청 잘생겼죠. 한연마리아인데요, 생장 이렇게 입장 안에 보면요, 이렇게 또 근육질도 있습니다. 얼굴 이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쌍두로 붙어 있고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한연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변이 하나가 들어갔네요. 색깔도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렸고,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변입니다. 싹 입을 오므리고 있고요. 엄청 건강해 보이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아이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골드킹 하나 들어갔습니다. 골드킹이라고 하는데 엄청 이 아이도 한엽인데다가 근육질도 있고 멋있게 생겼죠. 네, 입장도 엄청 두툼하고요. 18cm 보도 가득히 차 있습니다. 입장이 어마어마하게 두툼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자구 하나 달려있고, 네, 골드킹 하나가 들어가고, 네, 이 아이는 스터닝이라고 합니다. 스터닝. 자구가 여기 두 개 달려있고요. 이쪽에 하나 달렸습니다. 네, 이런 스터닝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18cm 보트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길바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자구가, 큰 자구가 하나 달렸고요. 이두로 돼 있습니다. 네, 길바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맑은 톤이라서요.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색깔도 이쁘게 들었고요. 빨갛게.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베라가모 뭐 금이라고 합니다. 우와, 금기가 있어요. 네, 손톱도 진한 손톱이고요. 너무너무 잘생겼죠. 네, 딱 동그랗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도 너무 멋있습니다. 네, 베라가모 금이 들어가고, 여기는 에보니 금이 들어갔습니다. 에보니 금. 예, 이 아이도 아주 통통해가지고요. 야, 금기가 싹 있어가지고 네, 에보니 금이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있고요. 이런 에보니금 통통한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4번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한 학감만도 한 5, 6만원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또 이 아이가, 와, 여기 킹포세이스 군생인데요. 금기가 있네요. 네, 생장점 보시면 다 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킹포세이스 금이라고 합니다. 아, 금은 아니고 킹포세이스라고 하는데요. 요 모주 얼굴 가운데 있고, 요 자구를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자구가 잔뜩 나와 있는데요. 엄청 좋죠. 사이즈도 좋고, 2cm, 3cm 되는 포트에 거의 꽉 차 있습니다. 네, 요 오늘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자구를 많이 품고 있네요. 네, 요런 킹포세이스 군생 하나가 들어갔고요. 와, 여기는 또 골드 에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도 군생으로 얼굴이 분질을 해가지고 여기 얼굴 이두가 됐고요. 밑에 또 자구도 큰 자구가 두 개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골드 에본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층수도 엄청 높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18cm 보트인데요. 넘쳐나갔고요. 네, 이런 골드 에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영이라고 써있네요. 석영. 엄청 잘생겼습니다. 통통하면서 입장도 두툼하면서,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석영 자구 두 개 달렸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요 아이는 엘마르스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우와, 엘마르스, 몸값과한 엘마르스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요 아이는 살짝 손톱이 상처를 입은 것 같죠? 네, 손톱이 상처를 좀 입었습니다. 감안하시고, 네, 몸값과한 엘마르스 하나 들어갔습니다. 헬리아 하나가 들어갔고요. 헬리아. 우와, 색깔 이쁘죠? 헬리아. 네, 헬리아도 건강해 보이는 헬리아 하나가 들어가서요.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 아이가 5번이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여기 보랏빛이 살짝 들어오고 있죠. 6번 볼게요. 6번은 적토마라고 합니다. 적토마. 자구 하나 달려 있고요. 이렇게 싹 아주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네, 이 아이도 18cm 보트고 넘쳐나갔고요. 네, 이렇게 큰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도 좋고 두툼한 입장도 멋있고요. 예,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적토마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우와, 이 아이도 군생으로 돼 있네요. 네, 다크 파멜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다크 파멜라인데요. 밑에 자구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다크 파멜라입니다. 네, 색깔이 검은빛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네, 요 아이가 한스 봉황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싹 이렇게 봉황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에도 봉황을 싹 만들고 있는데요. 자구도. 네, 이렇게 자구가 지금 3개가 나와 있습니다. 3개.
책에 나와 있는 이런 한스 봉황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배션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배션. 네, 모주 얼굴 이렇게 생겼고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 삥 돌라서 한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와,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네, 맑은 톤이고. 네, 배션은 살짝 금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퍼플 에보니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우와, 엄청 좋죠. 얼굴 애두가 없어요. 거의 다 쌍두 군생, 군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와, 다 군생이고요. 애두자리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이 적토마, 이 멋있는 아이까지 해서 6번이었습니다. 7번 볼게요. 7번도 너무 멋있는 또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도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구들이 하나, 둘, 세 개, 큰 자구가 세 개 보이고요. 모주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한엽인데다가, 네, 이렇게 멋지게 생긴 이 아이는 한엽마리아라고 써있네요. 한엽마리아. 색깔도 이쁘죠? 오, 색깔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보트는 1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자구 총 네, 세 개 달려있고요. 네, 큰 자구까지 세 개 달렸습니다. 네, 요런 한엽 마리아 들어가고요. 여기는 킹덤이라고 써 있습니다. 킹덤. 네, 킹덤이 자구가 여기 양쪽에 달렸고요. 네, 입장이 엄청 두툼하면서 한엽인 이런 킹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입장에 근육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지게 생긴 킹덤이고요. 그 다음에 1세대 몬타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몬타냐. 자구 하나 달려있고, 이렇게. 이렇게 몬타니아가 아주 통통한 큼직한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몰게인 철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몰게인 철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딱 빨간 생장점 부분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약간 금기가 있는 것 같죠. 네, 몰게인 철화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슈퍼 클론입니다. 까맣게 짜장면 라인을 그리고 있는 미국 슈퍼 클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7번이었고 8번 볼게요. 8번 아이는 멕시코 야생 에보니라고 합니다. 자구 하나 큰 게 여기 달려 있고요. 이쪽에는 두 개 달렸네요. 여기는. 예, 여기 큰 모자 얼굴도 이렇게 생겼고. 오, 너무너무 잘생겼죠. 네, 건강해 보입니다. 아주 딱딱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골드 에보니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자구가 여기 달려있고 여기에 두 개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자구가 여기에 두 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자구 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골드 에보니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다 자구들을 품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요 아이는 킹 포세이스라고 써있네요. 킹 포세이스. 밑에 자구 이렇게 두 개 달려있고, 모주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건강하고 아주 건강해 보이고, 이쁘게 생긴 킹 포세이스고요. 몽상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한스 몽상 하나 들어갔고요. 적토마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요렇게 철학기가. 지퍼로 철화가 엮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육질도 멋지고요. 네, 적토마까지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아이가 8번이고요. 네, 9번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마리아 금이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금. 네, 금기가 살짝씩 있고요. 네, 이렇게 모주 얼굴이 이렇게 있고, 네, 마리아 금 이렇게 써있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자구는 총 4개 달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적토마라고 합니다. 적토마도 엄청 이렇게 근육질이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을 싹 오므리고 봉황필을 하고 있는 적토마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와, 이 아이 너무 멋있는 크리스 보니 금이 들어갔습니다. 밑에 자구에 금이 엄청 이쁘게 잘 들어있죠. 이렇게. 네, 크리스 보니 금입니다. 네, 자구 여기 하나, 이렇게 달려 있고요. 네, 여기는 스터닝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스터닝인데요. 자구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네, 스터닝이 들어가고 배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배션. 이렇게 해서 배션까지 네,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이가 9번이었고요. 10번 볼게요. 10번은 호피 마리아라고 써 있네요. 호피 마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이 자구 큰 자구 달려 있고 네, 여기도 자구 하나 달려 있고 네, 호피라고 써있는 요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네, 요렇게 잘 생겼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쁘고요. 사이즈는 한 22cm 보트에 거의 꽉 차 있습니다. 호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킹덤 하나가 엄청 한엽진 아이 하나가 들어갔네요. 우와, 잎새가 어마어마하죠. 두툼하고. 네, 이런 킹덤 하나가 밑에 자구 두 개 달고 있고요. 요쪽에도, 예, 요쪽에도 두 개인가요? 하나,
하나인 것 같고, 예, 이렇게 자구 달고 있는 킹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레드 에본이라고 합니다. 레드 에본이. 네, 이렇게 자구는 한 개 있네요. 한 개 있고, 레드 에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몰게인 철화 들어갔습니다. 몰게인 철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워터 릴리 하나 들어갔습니다. 워터 릴리라고 써 있습니다. 네, 자구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작은 자구인데요. 금기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워터 릴리까지 너무너무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10번이었고요. 11번 볼게요. 11번은 에보니 금 철화입니다. 에보니 금철화. 네, 여기 보시면 약간씩 다 금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철화가 아주 쫙 엮여 있는데요. 우와, 엄청 이쁘죠? 건강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푸스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환상적인 색깔이죠. 네, 빨간색 푸스카. 네, 여기 자구가, 여기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달렸네요. 총 세 개가 자구가 달렸습니다. 여기가 퍼플 또 에보니 들어갔는데요. 우와, 색깔 끝내줍니다. 예, 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손톱도 이쁘죠. 오, 손톱이 너무 이쁘고요. 여기는 골드 킹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골드 킹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근육질이 울퉁불퉁 나와 있는 골드 킹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킹덤입니다. 킹덤. 우와, 완전히 아주 입장이 아주 두툼한 데다가 한엽진 데다가 너무너무 잘생긴 이런 킹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자구 두 개 달렸고요. 네, 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다 멋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너무 좋죠. 하나에 막 9,000원 꼴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택배 포함하면요. 네, 9,000원도 안 되죠. 네, 여기는 12번인데요. 크리스 보니 에보니라고 써 있네요. 크리스 보니. 네, 크리스 보니 에본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보랏빛이 너무 이쁘고요. 분질을 해서 얼굴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크게 분질을 한 것 같아요. 얼굴이 오래된 것 같아요. 분지한 지가. 오, 엄청 층수가 촘촘합니다. 얼굴 이두가요. 다 따로따로 각각 얼굴이 됐어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와. 자구는 이렇게 세 개가 쪼르르 달렸습니다. 세 개, 네 개, 여기까지 네 개. 네, 네 개 달려있는 이렇게 멋있게 생긴, 네, 색깔도 이쁜 크리스 보니, 에보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크리스 보니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는 마리아 금무지라고 써있네요. 마리아 금무지. 여기 밑에 이 아이도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와, 목도리 수영을 했어요. 목도리를 감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달렸네요. 일곱 개가. 와, 목도리에 자구가 일곱 개나 달고 있습니다. 마리아 금무지 들어가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금기가 살짝씩 있는 것 같죠? 근육질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워터 릴리라고 합니다. 네, 상큼하게 생긴 워터 릴리인데요. 얼굴 자구에 살짝씩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구가 한 세 개 보이네요. 네, 이런 워터 릴리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론스타 하나가 들어갔네요. 론스타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크죠. 사이즈가. 예,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핑크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와, 이 아이도 엄청 근육질도 멋지고 입을 싹 공황필로 오므렸습니다. 멋있게 생겼죠. 네, 이런 핑크 마리아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12번이었고,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아이는 배션금이 들어갔는데요. 금기가 너무 이쁘죠. 네, 금기가. 오, 자구에도 금기가 너무 이쁘게 생겼고요. 네, 자구가 지금 총, 큼직한 자구가 두 개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배션금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푸스카 들어갔습니다. 푸스카. 자구 두 개 밑에 달려있는 푸스카. 이쪽에도 자구 하나 달려있고, 총 세 개 달렸습니다. 네, 여기 또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자구를 또 밑에 잔뜩 올리고 있고, 여기도 자구 달려 있고, 네, 이 아이도 지금 여기서 한 16,000원 이상씩 판매했던 아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9,000원짜리. 예, 여기 요 한 포트에는 다 9,000원짜리인데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88 마리아 하나 들어가 있고요. 88 마리아. 네, 이렇게 통통한 88 마리아 자구 하나 달린 아이 들어가 있고, 파멜라 파멜라가 들어갔습니다. 파멜라. 네, 파멜라인데요. 보랏빛이 너무 이쁘죠. 네, 파멜라는 이렇게 까맣게, 다크 파멜라는 이렇게 까맣게 생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멋진 아이로 해서 여기 13번이었고요. 14번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네, 에보니 금철화 하나가 들어갔네요. 여기 에보니 금철화인데요. 쌩얼이 이렇게 큰 쌩얼이 이렇게 달렸고요. 이렇게 지퍼, 철화가 이렇게 엮였습니다. 꼬불꼬불. 네, 이시 3cm부터 가득이 차 있고요. 여기는 한스 몽상이라고 합니다. 한스 몽상. 이렇게 생긴 18cm보트에 들어있는 한스 몽상 들어가고, 여기 크리스마스 변이가 들어갔는데요. 우와, 여기저기에서 자구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변이라고 써있네요. 오, 색깔도 이쁘죠? 오, 자구가요. 여기저기에서, 네, 자구가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여기는 배션이라고 합니다. 배션. 네, 이렇게 생긴 배션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자구 밑에 두 개 달렸고요. 네, 배션이고, 여기가, 네, 여기는 파멜라가 들어갔습니다. 파멜라. 네, 이렇게 생긴 파멜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파멜라까지 이렇게 이 아이가 14번이었고요. 15번 볼게요. 네, 15번 아이는 킹포세이스가 들어갔습니다. 킹포세이스. 밑에 자구 한 바퀴를 삥 돌려서 자구가 나와 있는데요. 자구만도 한 5, 6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킹포세이스 하나 들어갔고요. 23cm보트에 들어있고, 여기는 적토마입니다. 우와, 색깔도 이쁘고, 네, 한엽인데다가 이렇게 싹 입을 봉황필로 오므렸습니다. 여기에 자구가 하나 또 나오고 있네요. 여기 사이에서. 우와. 너무 이쁘죠? 오,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싹 입을 또 오므린 모습도 이쁘고요. 생장점이 살짝 변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기가 살짝 있는 것 같죠? 네, 이런 멋진 아이 적토마 하나가 들어가고, 와, 여기는 엄청 이쁘게 생긴 다크 에보니라고 합니다. 다크 에보니. 와, 까맣게 생겼어요. 색깔이. 진한 색깔입니다. 예, 다크 에보니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생장, 얼굴 하나 있고, 자구 양쪽에 달렸습니다. 네, 다크 에보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우와, 산호수인데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네, 생장점으로 싹 입을 오므린 모습도 멋있고요. 네, 요렇게 멋진 산호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오, 여기는 입이 하나가 깨졌네요. 깨진 거 감안하시고 뿜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네, 오렌지 에보니 하나가 들어갔네요. 오렌지 에보니. 자구가 여기 하나 달렸고요. 이쪽에도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렌지 에보니까지. 오, 요 아이는 다크 에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깔이 진한 색깔이라서. 네, 적토마도 멋지고요.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요 아이가 15번이었고, 16번 아이는 적토마 철화라고 합니다. 네, 지퍼로 쫙 엮여 있습니다. 네, 적토마 철화. 이렇게 지퍼로 쫙 엮여 있는, 네, 이렇게 생긴, 네, 적토마 철화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는 또 이렇게 킹덤 하나가 들어갔네요. 킹덤. 얼굴이 2두로 이렇게 돼 있고, 예, 네, 분질을 해 가지고 2두로 돼 있고, 자구 하나 달렸습니다. 네, 여기도 엄청 이쁘게 생긴 석영 변이라고 돼 있는데요. 너무너무 색깔도 이쁘고 너무 멋있어요. 자구도 하나 달려 있는 이런 석영 변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삥 둘러 가지고 자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구가 삥 둘러 자구가 나와 있고, 네, 킹덤 변이 들어가고, 여기는 배션금이 들어갔습니다. 배션금인데요. 색깔 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자구도 저 금기가 들어있고요. 배션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오, 색깔 이쁘네요. 이 아이. 네,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색깔 엄청 진한 색깔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헬리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16번까지는 45,0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은, 네, 17번부터는 4보트에, 네, 이렇게 4보트에 오늘 가격 8만원에 나왔습니다. 한 보트당은 2만원 꼴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 2만원 꼴밖에 안 되는 오늘 4보트에 8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네, 다 이름 있는 아이들로. 예, 네, 이렇게 멋진 아이들로 해서 4보트씩 해가지고요. 오늘 8만원에 드립니다. 17번부터. 네, 아이는 아란 군생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엄청 머리수가, 네, 이렇게 삥 목도리 수영을 하고요. 자연 군생으로 돼 있는 아란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또 여기가 또 무슨 철인가요? 골드 라벨 철화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엄청나게 색깔도 이쁘고, 네, 완전히 아주
요 철어들은요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화분이 금방 내 꽉 차죠. 요 아이도 꽉 차 있습니다. 골드라벨 철아 색깔 이쁜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네, 여긴 마디바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마디바 엄청 프릴이 멋있게 잡혀있는 마디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엄청나죠. 이 마디바 프릴 좀 보세요. 우와 엄청납니다. 네, 요런 멋있게 생긴 마디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호피 마리 하나 들어갔는데요. 우와 요 아이도 엄청 자구가 많이 달려있고요. 완전 대풍 군생입니다. 네, 자구가 총 한 5개, 6개 되는 것 같아요. 6개. 6두로 되어 있습니다. 호피 마리아라고 합니다. 색깔이 진짜, 검붉은색이죠. 완전 검붉은색입니다. 네, 너무 멋있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7번이었고요. 4개 세트 해가지고, 네, 8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 이 아이는 한스 에본이라고 하는데요. 자구가 이렇게 큰 자구 2개 달려있고, 얼굴, 모조 얼굴 2개 있고, 자구가 이렇게 3개 달렸습니다. 23cm 보트에 이렇게 가득히 들어있는 한스 에본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케빈 카이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케빈 카이저. 우와, 이쁘죠? 네, 이렇게 입을 싹 오므려가지고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색깔도 진한 이렇게 빨갛게 물들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고요. 이 아이가 피멍이 멋진 아이인데요. 피멍이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니까요. 빨간색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입장도 한엽인데다가 너무 잘생긴 이런 입장들은 살짝 원래 이런 아이들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가 케빈 카이즈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 사이즈가 지금 23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아란이라고 합니다. 아란. 오, 자줏빛인 게 너무 멋있게 생긴, 예, 아란이 하나, 밑에 자구를 또 잔뜩 달고 있는 아란이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는 또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오, 저는 요 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와, 멋있다, 멋있다. 계속 연발을 했습니다. 자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 달려 있고요. 네, 색깔도 이쁘고 공황피로 오므린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죠. 네, 색깔이 또 맑은 톤에다 이렇게 잘 묵어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이스 핑키라고 써 있습니다.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라는 아이인데요.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18번이었고요. 19번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네, 카이저입니다. 카이저. 오, 자줏빛이 너무 멋있는 카이저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배션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배션금. 자구가 쪼르르 목도리 수영을 하고 있는 자구 이렇게 3개 달려있고요. 모주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주 얼굴이. 네, 이런 배션금 하나가 이렇게 2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는 레드 다이몬드 베라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레드 다이몬드 베라입니다. 밑에 자구 이렇게 2개 달려 있고 이렇게 이렇게 큼직한 여기는 23cm가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것 같아요. 보트가. 네, 요 비교해 보시면 다 좀 더 크죠. 요 아이가 더. 네, 베라 하나가 이렇게 큰 대품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원종 누브라라고 합니다. 원종 누브라. 네, 우와, 엄청 멋있게 생긴, 예, 이렇게 큰 대풍 군생으로 되어 있는 원종 누브라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색깔도 이쁘죠. 색깔, 진한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네, 저 아이 하나값만 더 거의 한 10만원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19번이었고요. 네, 다 좋은 아이들이고, 색깔도 이쁜 아이들. 너무너무 좋죠. 네, 8만원에 이렇게 가고요. 네, 20번 볼게요. 20번 아이는 이렇게 또 금철아가 들어갔습니다. 금철아. 대형종 마리아 금철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도 이쁘게 잘 들었어요. 우와, 얼굴이 다 이렇게 금이 이쁘게 잘 들어있는 지퍼로 쫙 엮여있는, 네, 이런 마리아 금철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거의 20cm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봉황피를 뭐죠 이렇게 싹 이렇게 아치형으로 요 아치형으로 딱 돼 있죠. 네, 요 아이는 20번 아이 마리아 대형종 마리아 금철아 들어가고 요 아이가 아란이 또 들어갔습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쁜 아란이 들어갔고요. 네,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아란이 들어갔고요. 목도리 수영을 삥 눌러서 했습니다. 아란 23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여기가 배션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는, 네, 배션금이 하나 들어갔고요. 네, 여기 대품 또 누브라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대품 누브라 색깔 끝내주고요. 이렇게 빨간색이라서요.
네, 이 아이는 여름에도 항상 이 색깔입니다. 네, 그래서 색깔 담당으로 싹 데려다 갖다 놓으면 얼굴 마담으로 데려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원종 누브라 대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사이즈는 한 20cm가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차로 한번 재볼게요. 네, 차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나오네요. 25cm가량 됩니다. 사이즈가 25cm. 요런 아이 누브라 하나 들어가서요. 요렇게, 네, 요 아이가 20번이었고요. 21번 볼게요. 21번은 요 적토마 철화가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요렇게 엄청 크게, 요렇게 아치형으로. 네, 요렇게 보시면, 멀리서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적토마 철화인데요. 지퍼로 쫙 엮였습니다. 이렇게 쫙 엮였는데요. 너무너무 멋있죠. 네, 요런 멋있게 생긴 적토마 철화 들어가고, 여기는 베라가몬데요. 우와, 손톱 보세요. 완전히 까만 손톱이 너무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23cm 보트에 이렇게 거의 꽉 차있는 베라가몬 하나가 들어갔고요. 너무 멋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마르스입니다. 마르스. 자구가 세 개 쪼르르 달렸고요. 여기도, 여기 하나, 총 세 개, 네 개 달렸네요. 총 네 개 달렸고, 모조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르스 하나가 들어갔고요. 너무너무 멋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원종 누브라 대품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우와, 멋있죠. 네, 색깔 담당 데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고, 이쁜 아이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21번이었고요. 22번은 이 아이인데요. 마리아 금철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금철아. 이렇게 엄청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엮여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보트는 20cm가 넘는 보트에 들어있고요. 네, 이런 마리아 금철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세대 피델료라고 합니다. 1세대 피델료. 우와, 엄청 멋있게 생겼죠? 자구는 또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총 네다섯 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다섯 개. 예, 여기서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구 다섯 개 달리고 모주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요렇게 멋있게 생긴 1세대 피델료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사이즈는 여기 23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또 다크 파멜라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다크 파멜라 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모주 얼굴 있고, 네, 삥! 또 요 아이도 한 바퀴를 돌려서 자구가 이렇게 한 다섯 개 달렸네요. 다섯 개. 다섯 개가 아닌데요. 뒤에 또 있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네, 일곱 개 달렸습니다. 파멜라 금 하나가 들어가고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보라보라. 네, 원종 누브라 큰 대품 하나가 또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와,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와, 22번이었고요. 23번 볼게요. 배션금 하나가 들어갔네요. 배션금. 자구가 여기 삥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네, 하나, 둘, 셋, 네 개 달렸습니다. 네 개. 네 개 달려있는 이런 배션금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베라가모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색깔이, 이 손톱 색깔이 너무 이쁘죠. 진한 손톱 색깔. 네, 밑에 자구도 한, 하나, 둘, 세 개. 네, 세 개 달렸네요. 세 개, 세 개, 네 개. 네, 네 개 달렸습니다. 네, 이런 베라가모 대품 23cm 보트에 들어있는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너무너무 색깔이 이뻐서, 네, 탐나네요. 네, 여기는 한스 봉황이라고 합니다. 네, 한스 봉황. 이렇게 봉황필로 오므린 모습이 너무 멋있게 생긴 한스 봉황입니다. 자구 하나 달려있고요. 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들어가고, 여기는 또 핑크 마리아라고 합니다. 핑크 마리아. 우와, 엄청 대품 핑크 마리아. 여기 또 삥 둘러 자구가 한 3개, 4개 보이네요. 4개 보입니다. 네, 핑크 마리아까지 이렇게. 오, 보트 자체만도 2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가득이 들었죠. 네, 이렇게 멋있는 핑크 마리아까지. 네, 핑크 마리아 색깔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맑은 톤에. 네, 이 아이 자구, 한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사이즈? 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23cm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멋진 아이까지 해서, 네, 이 아이가 23번이었습니다. 네, 베라가모도 멋지고, 네, 다 멋있죠? 네,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너무너무 다 이쁜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마쳤습니다. 한번 잘 고르셔서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